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짬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멍준TV CP 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바다가 참 아름다운 도시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짬뽕 시간입니다. 1시 20분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에 방문했는데도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가게에 들어와 짬뽕을 주문하고 양단추는 직접 셀프바에서 가져왔습니다. 오픈형 주방이라 짬뽕 조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고깃짬뽕 만원, 주문한 지 약 20여 분 만에 큼직한 검정 그릇에 기분 좋은 불향을 풍기며 짬뽕이 등장합니다. 듬뿍 올라간 고기와 부추, 비주얼 훌륭합니다. 조심스럽게 국물 한 숟가락으로 맛을 확인해봅니다. 사골육수의 진한 국물에 굉장히 깊은 맛이 인상 깊습니다. 이번엔 짬뽕 내용물 아래 깔려있는 면을 확인해봅니다. 어라, 면이 녹색이네요. 부추를 갈아 즙을 내어 만든 녹색 부추면입니다. 오동통하고 두툼한 면발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차돌박이, 오징어, 배추, 양파, 부추, 당근, 숙주 등으로 구성된 고깃짬뽕. 고소한 차돌박이, 엎진살이죠. 고소한 엎진살이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향을 그윽히 품고 있는 감칠맛 좋은 국물이 과하게 염도가 높지 않고 기존 고깃짬뽕과는 달리 과하게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깔끔함이 인상 깊었습니다. 짬뽕 내용물과 면을 잘 섞으니 처음 만난 비주얼보다 더 맛있어 보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만난 고깃짬뽕, 제 점수는요? 와탕카! 전체적인 짬뽕 균형감과 완성도가 훌륭하고 면과 함께 먹는 차돌박이의 고소함도 훌륭하고 면과 함께 먹는 오징어도 참 훌륭합니다. 면과 고기, 면과 짬뽕 내용물을 정신없이 먹다 보니 어느 순간 깨끗하게 짬뽕이 사라졌습니다. 불향 은은한 자극적이지 않은 국물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참 좋았던 명품짬뽕. 경남 통영시 짬뽕시간 고깃짬뽕 이야기였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느꼈던 아주 강렬했던 감동 한번 느껴보시는 거 아주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무한궁정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 맛있는 짬뽕 맛집 제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깨 조심하세요.